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최대의 기적이요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저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부활절이 훨씬 더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부활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절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죄로 고발당하고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서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자가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나서 자기들도 붙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숨어서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불안에 떨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절망의 처한 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절망에 갇혀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회적 편견으로 염려와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로 인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자전거 유튜버 박찬용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오후 5시에 다시 40분경 그가 제 3차선 맨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2차선에 달리던 그 폐기물 탱크를 들었던 5톤 트럭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자기 자전거를 덮치고 그냥 밀고 들어와서 인도까지 와서 트럭이 멈췄습니다. 그 밑에 본인이 깔려있는데 트럭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하고 사람들이 달려오는데 큰 트럭이니까 이 트럭에 깔려있는 이 청년은 지금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구급대가 와서 받침대를 받쳐가고 조금 트럭을 돌려서 끌어내보니 이미 뭐 온몸이 다 부서져졌습니다. 그래서 근처 병원으로 가긴 목숨 너무 위독해서 헬리콥터가 와서 아주대 외상센터에 가서 그가 수술을 받는데 이 다리가 완전히 트럭에 오토트럭에 깔리는 바람에 다 부서져서 나중에 사진 보니까 피자처럼 됐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이 다리가 막 그래서 그 한쪽 다리를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은 걱정하기를 이제 이렇게 된 엉망진창이 된 나를 계속 사랑하고 나 이렇게 있어줄 것인가. 그래서 사고 났다고 전화하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당신이 부서진 다리를 보고 그런 거 아니니까 빨리 극복하라고. 그러나 결국 다리를 잘라내야만 됐습니다. 자전거 유튜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는데 다리 한쪽에 잘라지고 나니까 너무나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그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장애인 올림픽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올해 5월 20일 날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함께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할렐루야. 박위라고 하는 독실한 크리스찬 사고로 두 다리를 못 서게 된 분이 위라클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돌리는데 제가 3월 17일자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 얘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주님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면 우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외로움 속에 웁니다. 방향을 잃고 방황하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박도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펴도 보고 나이트클럽 가서 밤새 춤도 춰보고 마약도 해보지만은 그 마음의 공허함을 달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약이 얼마나 범람하고 있는지 SBS에서 최근에 조사해보니까 모든 하수구를 다 조사해보니까 마약이 검출되지 않은 하수구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 한국이 그냥 마약으로 뒤덮였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순간적인 그 쾌락을 통해서 이겨보려고 하니까 마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자신을 학대해서 죽고 싶어하고 잠 못 자면 눈물로 베개를 적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꿈을 잃은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그 어디에 소리가 참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바울이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젊어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오직 인류 희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샬롬, 샬롬, 샬롬을 외친 것입니다. 참된 평화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는 기쁨과 평안함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만 주님의 평안함은 영원한 평안함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이 세상이 젊은 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 오늘 또 사건 사고로 이런 일로 우리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 넘도록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키르기에 이 시리아 쪽에 일어난 지진으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 온 마을이 다 그냥 다 무너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학교에 총기 난동 사건이 나서 여러 학교에서 지금 많은 아이들이 그냥 이유도 모르고 웬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라도 총을 난사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고 큰 고통과 절망에 빠져있는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편한 나라가 없습니다. 프랑스는 연금 개혁을 반대한다고 해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고 브라질은 대선 결과 대통령이 새로 뽑혔는데 불복해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수천 명의 시위대가 대통령궁과 국회 대법원 건물까지 난임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참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만이 참 평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평안을 찾을 수 있고 참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참평안을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 평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주님의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 우리는 주님의 주님 주는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절병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지금 상처를 입고 쓰러져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함으로 염려, 그지, 걱정이 물러가고 두려움의 공포가 물러가고 질병의 고통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참된 기쁨이 치료와 회복과 용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다 체험하는 복된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저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주님이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사명자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참 평안을 얻었으니 참 기쁨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의 사랑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짧은 생계를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전을 떠나갈 때 여러분의 사명자로 이 성전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이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에게서 얻을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여러분 가정에 가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가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소외되고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롭게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소년소녀 가장들이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미혼모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도움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있습니다. 집 없이 살아가는 많은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한 평 미만의 조그만 방에서 다다닥 붙어있는 그러한 쪽방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권 사각지에 고통당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정말 고통 가운데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땅에 있습니다. 신천지, JMS,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각종 사이비 집단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우리의 사랑이 전달해야 될 전도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만이 그들을 절망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 고통에 처한 사람,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두고 가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많은 사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함부로 환경을 개발해가지고 생태계를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온난화 현상에 와서 지금 기후 문제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북극이 녹아져서 바다의 해면이 수위가 높아가고 또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곳곳에 큰 물난리가 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예기치 못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이 주님이신 자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온 그러한 재앙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이라고 하는 인구 절벽의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들의 나라로 보면 이것은 국가적인 재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1981년도에 87만 명이 태어났는데 2012년 30년 지나서 거의 반토막 나서 48만 5천 명, 2016년에 40만 6천 명, 2018년에 32만 7천 명, 2019년에 30만 명, 작년에 24만 9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만에 반토막이 나고 40년 만에 거의 4분의 1이 태어난 것입니다.
80몇만 명이 태어나갔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아이들이 울고 떠들고 싸우는 얘기가 소리가 들려올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아이들 소리를 들어보기가 힘듭니다. 아이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전북 도지사님을 만났는데 그 도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당진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5천만 원씩 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아이가 두 명 넘게씩 태어난대요. 아이 셋 낳으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거기 다 가라는 말은 아니고 옛날에는 해남이 1위였는데 1위가 글로 옮겨갔습니다. 해남 땅값말에는 300만 원을 주는데 그걸 20개월에 나눠줍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5천만 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7년 동안에 나눠줍니다. 애를 한 넷을 낳으면 2억이 되니까 7년 동안에 나눠서 아이들을 잘 키우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섯 낳으면 3억이니까 집 한 채 구원하고. 아니 그것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일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아이는 많이 낳고 보는 것입니다. 아이 낳는 것이 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10여 년 전부터 출산장려금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국가 각 기관에다 얘기하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정신이 조금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무조건 집 한 채씩 주고 아이를 낳으면 집 평수를 높여주고 이러면 애 낳을 맛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이제는 우리가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근데 나가려면 우리 힘으로 못 나갑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20장 20절에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사명자로 이 상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새 희망입니다. 생명입니다. 꿈입니다. 우리 부활의 능력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새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그지, 걱정을 다 물리치고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받아 믿음으로 전열한 여러분보다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명의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베베라고 하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아베베. 이제 저 얼굴 보면 기억하시겠습니까? 1960년 로마 올림픽 마라톤에서 맨발로 우승한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비킬라입니다. 이분은 맨발로 뛰어서 우승한 것을 널리 알려졌지만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전 때 전쟁 때 와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북한과 싸운 그런 용사입니다. 아베베 비킬라는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약 130km 떨어진 자토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마을의 목동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에티오피아 셀라시아 황제를 경호하는 군인으로 복무했고 셀라시아 황제가 자기 경호대를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보냈습니다. 한국 전쟁 때는 에티오피아 군 참전부대 대대장 경호원으로 와서 한국에 와서 군 복무를 하면서 이 북한 공산과 싸웠습니다. 그 군인 마라톤에서 우승하면서 마라톤에 두각을 나타냈는데 언제 이분 유명하게 됐냐면 1960년 로마 올림픽 에티오피아가 참전했을 때 국가대표 선수가 발목을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대체 선수로 너 잘 뛰니까 네가 나가 뛰어라. 그래서 대체 선수로 뛰게 되었는데 발이 커가고 맞는 신발이 없어요. 그래갖고 맨발로 뛰어가지고 우승을 했는데 놀란 것은 세계 신기록으로 2시간 15분 16초로 세계 신기록으로 맨발로 우승합니다. 저 맨발로 뛰어드는 모습 보이죠. 그 다음 대회인 1964년에 도쿄올림픽에서도 그가 나가서 올림픽 우승을 해서 올림픽 마라톤 2연패를 합니다. 이렇게 화려했던 그런 경력은 예기치 않은 대형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1969년 목뼈가 부러지고 척추가 손상되어 하반신이 마비되어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절망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하여맞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상반신을 사용하는 운동에 매진해서 1970년 노르웨이 장애인 눈썰매 크로스컨트리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양궁과 탁구선수로 장애인 대회에서 메달을 따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그 에티오피아 말로 꽃봉오리가 핀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베베 비켈라는 추운 겨울이 지난 후에 따뜻한 봄이 되어 아름다운 꽃봉오리가 피듯 그런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가 만난 주님을 전하며 살다가 1973년 41세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한계와 맞서 싸우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비록 두 다리를 잃었지만 내게는 아직 건강한 두 팔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고통과 괴로움이 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달렸기 때문에 저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베베 선수같이 부활신으로 무장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절망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대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일어나서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문제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문제에 주저앉지 말고,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